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운동 사이에 하나하나의 동사 리스트를 확인하면서 또 발음과 뜻을 확인하며 어떤 동사들이 운동사에 속해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따라서 발음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운동사 종류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실용생활, 일상생활 동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루트워드를 보겠습니다. 루트워드, 알리스, 떠나다입니다. 근데 명령형, 부정사, 과거형으로는 umalis. 그러나 명령형에는 운동사를 쓰지를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알리스. 그러나 마닐라 쪽에서는 우말리스까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형에는 우마 알리스, 미래형에는 알리스. 떠나다, leave란 뜻입니다. 한 번씩 각 단어마다 한번 제가 읽고 또 따라 하시면서 단어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르길라, 우마르길라, 우마아르길라, 아르길라, 장소, 장비를 빌릴 때 쓰는 말입니다. 아윗, 우마윗, 우마아윗, 아아윗, 노래하다, sing. 바하, 부마하, 부마바하, 바바하, 홍순하다. 바사, 부마사, 부마바사, 바바사. 읽다. 발릭, 부말릭, 부마발릭, 바발릭, 돌아오다, 리턴이란 뜻입니다. 리턴. 빌랑, 부밀랑, 부미빌랑, 비빌랑, 세다, 카운트. 빌리, 빌리, 부밀리, 부미빌리, 비빌리, 사다. 비시다, 부미시다. 부미비시다, 비비시다, 방문하다. 가인, 꾸마인, 꾸마까인, 까까인, 먹다. 깐따, 꾸만따, 꾸마깐따, 까깐따, 노래하다. 꾸하, 꾸무하, 꾸무꾸하, 꾸꾸하, 얻다, 구하다. 예, 꾸하는 단어는 계시란 뜻입니다. 그래서 주로 얻다라는 뜻으로 많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링의 뜻도 있기도 합니다. 다안, 두마안, 두마다안, 두마다안인데요. 두마라안, 여기 D가 R로 변해서 두마라안으로 바뀝니다. 다다안인데, 요 다다에서 D가 R로 바뀌어 다라안 이렇게 합니다. 지나가다. 그지만 이렇게 변화되는 단어도요. 많은 필리핀 사람들, 타갈로그를 쓰는 사람들은 두마라안 이렇게 하지만 타갈로그가 정식 언어가 아닌 족속들에서는 두마다안 뭐 이렇게 다다안 이렇게 쓰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띵, 두마띵, 두마다띵인데 두마라띵. 다라띵, 다다띵인데 다라띵, 도착하다. 가밋, 구마밋, 구마밋, 구마가밋, 가가밋, 사용하다. 네, 이렇게 단어들을 하나씩 이렇게 보시면서 이런 단어들은 다 운동사를 씁니다. 다음 단어입니다. 기싱, 구미싱, 구미기싱, 기기싱. 아침에 일어나다,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힝이, 후밍이, 후미힝이, 히힝이, 구하다, 요구하다, 요청하다, 그런 것입니다. 힌또, 후민또, 후미힌또, 히힌또, 멈추다. 힌또까? 뭐 이렇게 멈춰! 이렇게 할 때도 있죠. 히람,
후미람, 후미히람, 히히람, 요구하다, 빌리다. 그래서 요 히람이란 단어도 많이 씁니다. 힌트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은요, 음동사는 대부분 다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한합, 후만합, 후마한합, 하한합, 찾다, 요구하다, 구하다. 이놈, 우미놈, 우미이놈, 이이놈, 마시다. 이십, 우미십, 우미이십, 이이십, 생각하다. 이약, 우미이약, 우미이, 우미, 우미약이고요. 우미이약, 이이약, 울다. 아, 소리치다라기보다도 울다라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라바스, 루마바스, 루마라바스, 랄라바스, 밖으로 나가다. 이건 집 밖으로 나갈 때 말합니다. 어떤 열이나 그런 쪽 열이나 모임 장소, 모임 그룹에서 나오란 뜻이 아니고 집 밖으로 나갈 때 라바스란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요, 랑오이. 루망오이, 루말랑오이, 랄랑오이, 수용하다. 라깟, 루마깟, 랄라깟, 루말라깟, 랄라깟, 걷다, 나가다. 예, 이제 저기 후아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라깟나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라깟나 그러면 걷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걸어서 나갔다. 지금 나가서 걷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밖에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가다라는 뜻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띠, 미띠, 미니, 우밍이띠 요렇게 해서요. 여기 우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잉이띠 이렇게 해서 요 응우미띠가 됩니다. 응이 띠, 띠 요렇게 되죠. 미소 짓다, 잉이 띠. 그래서 잉이 띠 이렇게 됩니다. 바라다, 바라다, 뿜마라다, 뿜마빠라다, 빠빠라다, 주차하다. 빠리또, 뿜마리또, 뿜마빠리또, 빠빠리또 오다. 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빠속. 뿜마속, 뿜마빠속, 빠빠속. 이 빠속은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들어가다라는 뜻. 빠속가나, 지금 들어오세요. 그런 말도 있고요. 등교하다, 출근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속나샤. 그러면요, 그가 지금 학교에 출근했어요. 학교에 등교했어요. 라든지, 출근했어요. 라는 말로 쓰입니다. 그래서, 빠속이란 단어는, 그렇게 쓰입니다. 다음에 뿐따, 뿜문따, 뿜뿐따, 뿜뿐따, 가다. 사카이, 스마카이, 스마사카이, 사사카이, 타다. 어디 차에 타는 걸 말합니다. 이건요, 오토바이나 지프니나 차에 타는 걸 사카이라 그럽니다. 사곳, 스마곳, 스마사곳, 사사곳, 대답하다. 사고시한 단어도 많이 쓰죠. 사카이도 많이 쓰. 여기 지금 운동사는 다 외우셔야 됩니다. 살리, 수말리, 수마살리, 사살리, 참여하다. 사마사마, 함께하다. 수마마, 수마사마, 사사마, 같이 가다. 이렇게 하죠. 너 나랑 같이 갈래? 그러면 사사마카사 아낀, 나랑 같이 갈래? 이런 말로 쓰죠. 사야오, 수마야오, 수마사야오, 사사야오, 춤추다. 술랏, 스물랏, 스무술랏, 수술랏, 쓰다. 이때는요, 이거 술랏은, 운동사 술랏은 편지 쓰는 걸 주로 말하고요. 그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것 갖다가 술랏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쓰는 거요. 막술랏은 굉장히 저술하는 겁니다. 순옷, 스무옷, 스무순옷, 수순옷. 이것은요, 순종하다. 누구누구에게 순옷 가서 아낀 나에게 순종해라.
스무롯 까사 아낀이고요. 그 다음에 따르다. 스무롯 아꼬 싸요. 나는 너를 따랐어요. 수수노 아꼬 싸요. 당신을 따를 거예요. 그래서 수노 이렇게 딱써 있으면요. 뭐뭐 이후에라는 뜻입니다. 딱보 뛰다 뚜마 뚜막보 뚜마 딱보 따딱보 뛰다. 따와, 뚜마와, 뚜마따와, 따따와, 웃다. 웃다라는 것도 있지만요. 이거는 또 행복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웃으니까요. 그래서 즐겁다라는 뜻도 있고요. 좋은 뜻입니다. 따와. 그 다음에 따와, 부르다, 뚜마와, 뚜마따와, 따따와. 전화하다, 부르다. 전화하는 걸 따와기라고 씁니다. 그 사람 이름을 부르는 것도 또 따박이라고 씁니다. 띠길, 그 다음에요. 띠길, 뚜미길, 뚜미띠길, 띠띠길, 중단하다, 머무르다. 띵인, 뚜밍인, 뚜미띵인, 띠띵인, 보다. 띠라, 뚜미라, 뚜미띠라, 띠띠라, 어디어디에 살다. 뚜롱, 뚜물롱, 뚜뚜롱, 뚜뚜롱, 누구누구를 돕다, 돕다. 뚜로이, 뚜물로이, 뚜뚜로이, 뚜뚜로이, 들어오다, 뚜로이 볼까요? 그러면 들어오세요. 뚜로이, 뚜로이, 계속하다, 계속하다. 그리고 뚜로이, 뚜로이, 함께 같이 살다, stay home with. 이런 뜻이 돼요. 그 다음에 뚝뚝. 뚜묵뚝, 뚜무뚝뚝, 뚜뚝뚝, 악기를 연주하다. 뚝뚝아, 뚝뚝뚝뚝이란 말은 뚝뚝뚝뚝뚝뚝뚝 이렇게 해서 악기를 연주하다 뚝뚝뚝뚝 씁니다. 뚝뚝. 그다음 울란, 우물란, 우무울란, 우울란, 비가 오다. 우빠, 우무빠, 우무우빠, 우우빠, 장소를 빌리다. 우뽀, 우무뽀, 우무우뽀, 우우뽀. 앉다, 어디에 앉다. 우땅, 우무땅, 우무우땅, 우우땅. 돈을 빌리다. 우위, 우무위, 우무우위, 우우위. 집으로 돌아가다. 이 우위라는 것은요, 집으로 갈 때만 씁니다. 우위. 네. 이렇게 해서 음동사 종류들을 지금 살펴보셨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은 다 일상생활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한번 쭉 계속해서 또 읽고 또 읽고 해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동사에 대해서 좀더 많이 친근해지시고 더 많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음동사가 모든 동사의 기본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음동사를 알아야 나중에 수동태를 할수 있기 때문에 운동사에 특히 시제 변화에 대해서 좀 많이 친근해 놓으시고요. 이렇게 진행하면서 단어도 많이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운동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